그걸 지금 불 아자! 그걸 지금 불 아자! 아 이거 아니 난 지금 난 지금 아 근데 제가 나는 원래 그렇게 부어서 안 먹어. 난 찍먹이라고.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 이걸 계속 그렇게 해서 아. 아 들어오세요. 어? 아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어. 유재석 씨? 어? 왜 웃는 거지?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JMT 아 나 JMT 이사 아 예예예 예, 예. 자 마상길 이사라고 합니다. 네. 아 마이사 아 왜 이렇게 웃지? 아 예 예. 아니 너무 당황 아 뭐가 당황해? 아니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아 예 예. 아, 예. 네, 그렇지 않아도 아니, 우리 유본부장 이력서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예? 아니, 근데 저기 저 신전부님이 오늘 식사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 신전부한테서 연락이 왔었는데 예. 못 온다고 하더만 예? 아, 그래. 이렇게 만나기로 해놓고서 갑자기 못 온다고 하는 거는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예? 그런 거 아니? 어떻게 생각해?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아니 근데 저기 JMT에 지금 계신 거예요? 아, 내가 JMT 이사로 지금 재직 중에 있어요. 실례될까 봐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 원래 어떤 일을 하셔? 깡패는 아니시죠? 깡패는 아니시죠? 아니 그럼 무슨 깡패라니. 아니. 어? 어우. 아니, 한 회사의 이사한테 깡패라니. 아니, 그. 그러니까... 어, 너무 신뢰되는 질문 아니에요, 그거?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거기 그 나오시는 분하고 너무 말투나 이런 게 비슷하셔서. 아, 제가. 예. 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엔터 업계도 종사하고 있는데 아... 뭐 로펌 사무실에도 잠깐 있었고 아 계셨고요? 네. 네. 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숙박업 같은 것도 하셔야지 않으셨어요? 숙박업이요? 하숙집 하셨... 네. 아, 스페인에서 저 하시고 그랬죠. 네, 예. 뭐, 아 그렇다면 우리 또 뭐 같이 했었던 네. 우리 유과장도 알고 있겠네요. 아 뭐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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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나하고 사이가 좀 틀어져가지고 안 좋지만 사이가 틀어졌다고요? 아니 뭐 다 돈 문제지. 그리고 내가 뭐. 아 근데 저기 죄송한데. 네. 아니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진짜 두 분이 사이가 틀어진 걸로 알잖아요. 아니 상관없어요. 어떻게 됐건 가끔씩 전화 와요. 보고 싶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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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수시로 돈도 붙여주고. 돈을 붙여줘요? 네. 어려워 지금 많이. 그래도 아니 돈을 붙여주시는 거는데. 내가 돈을 붙여준다니까. 아니 부과장님도 일하시고 그러고 아 이게 진짜예요 아니면 그 복잡한 프로세스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아 예예. 예. 어 이거 재성 씨가 최종 면접 본 그 친구 중에 내가 아는 분이 있는 것 같던데. 누구? 그 이렇게 떡대 좀 크고 공효진인가 매니저였었던 그. 아 정과. 아 정과장님 저 오랜 동료죠. 어. 나하고 예전에 일도 같이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뭐, 띵똥, 뭐 이런 거. 드라마가 있어요, 예. 아, 띵똥, 극복. 극복. 너무 쪽팔려서 눈, 코, 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극복. 넌 왜 왔어?
같이 있다가 쫓아왔어요. 우와. 그런 드라마,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예. 아 맞다. 그 신전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유 본부장은 신전무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 유 본부장은 뭐 신전무 라인인가? 응? 아니 뭐 라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신전무님 소개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저에게는 좀 각별한 분이기는 하죠. 솔직히 말해서 신전무에 대해서 뭐 내가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지만 예. 아 재석 씨. 예? 토사구팽이라고 들어봤지? 어? 예. 그 신전무가 그런 사람이야. 토사구팽할 사람이라고. 저를요? 그렇지.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신전무 밑에 있는 유 본부장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 아, 그러니까 저 이제 아, 예, 저도... 하루라도 빨리 그 지옥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내 쪽으로 오는 게 유 본부장의 앞날에 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제가 아 좀 너무 당스러워가지고 제 뒤는 마이사님이 이렇게 저기 들어와서 재직하실 회사가 아닌데. 아 우리 유 본부장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 예. 아니 뭐 여기. 예. 아 내가 이제 법대를 나와서 사실을 패스하고 아 아주 뭐 날고기는 로펌들에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다 거절하고. 우리 회장님과의 연 하나로 여기까지 있는 거지. 네. 어떻게 보면 내가 공채 중에 상공채라고. 상공채? 예. 그 꽉 박힌 돌이라고 들어봤나? 내가 이 회사에서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아. 그랬죠? 아, 그러셨구나. 자, 뭐 어떻게 될 건 여기 식사 자리에 왔으니까. 아, 예, 예, 예. 뭐 저도 좀 식사를 안 해가지고. 내가 우리 재석 씨 오기 전에. 예. 요리 하나 시켰어요. 아, 예. 좋아할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좀 갖다 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여기 탕수육 나왔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맛있게 하세요. 예. 그걸 지금 불 아잘! 그걸 지금 불 아잘! 아 이거 아니 난 찍 난 찍 아 근데 제가 나는 원래 그렇게 부어서 안 먹어 난 찍먹이라고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 이걸 계속 그렇게 아이 나 아 이거 들어봐 저 아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하라고 그러고 아니 난 그 의미가 아닌 줄 알았지. 어? 아 예. 이걸 다 부으면 그. 아 근데 저도 저기 원래 찍먹이거든요. 이게 잘 부어서 안 먹는데 제가 분명히 저 이사님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으라는 줄 알고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쪽은 저기 좀 덜 했으니까요. 여기를 좀 뭐, 제가 네. 제가 부은 거 먹겠습니다. 좀 먼저 드시죠. 아니 먼저 해요. 아니 먼저 드시. 아니 먼저 먹어도 돼. 예. 아 그럼 좀 먼저 먹겠습니다. 예. 어 됐나? 야, 내가 먹을게 이제. 자. 숟가락. 아니 제가. 좀... 아니 왜? 제가 좀 다섯 개 정도 먹으려는데. 네 개 떴으면 많이 뜬 거 아닌가? 어? 시험을 보니까 소식하는 것 같은데. 예. 아니 뭐. 자, 들자. 예, 예. 아이, 뭐, 잘 먹겠습니다. 자, 우리 사담이지만 유재석 씨는 집이 어디예요? 아, 저요? 저기 뭐 압구정 동네 삽니다. 어. 집이 잘 사나 보네. 좋은 동네 사는 거. 어? 아 근데 왜 사람을 아 근데 왜 사람을 그렇게 보세요? 아니 마이사님 정말 아니 왜 사람을 그렇게 아니 화가 나신 거면 얘기를 저 때문에 뭐 기분 나쁘시신 내가 예전부터 사람을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 예. 내가 사실은 이것도 뭐 여담이지만 관상을 살짝 볼 줄 알거든. 아, 그지요? 오늘 유재석 씨 관상을 딱 보는데 객사하지는 않을 관상이야. 객사요? 길거리에서 죽진 않을 거라고. 아,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 뭐 객사를 뭐. 농담이시죠? 농담이지. 유본부장 술자리 면접 이런 것도 봤어. 아, 요즘 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러게 하면 안 되지. 예? 자, 안전 줄 테니까. 아, 근데 저기 죄송한데 술 잘 못 합니다 제가. 네? 술 못 해요. 조금만 해. 조금만. 아, 조금만 해가 아니고 제가 술을 못 하는데. 어른이 준다 생각하고 하자 뭐. 그렇게 너무 사양하는 것도 싸가지 없는 짓이야. 어? 아니, 어른이 한 잔 줬으면. 아니, 저도 어른이요. 반찬, 아니. 저도 어른이요. 아니, 마이사님. 아니, 저도 어른. 아, 예, 죄송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 성호라고 합니다. 성호 씨. 이름 좋네. 나가봐요. 비싸 맛있겠다. 근데 죄송한데 왜 이사님 가문에 계시는 분을 왜 붙잡아서 이름을 물어보고 나가라고. 이런 게 제 소소한 취미예요. 네. 아. 혹시 우리 재숙 씨 나하고 단둘이 식사하기가 불편한가? 그럼 방금 전에 나간 송호 씨하고 셋이 먹는 건 어때? 아니. 그건 별로인가? 안 불편하다. 송호 씨도, 송호 씨도 불편할걸요. 아, 그런가? 예. 이야, 난 이거 짜장면을 굉장히 오랜만에 먹네. 예? 오랜만에 먹어, 이거 아주. 짜장면 좋아해요? 저 짜장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 같이 면치기나 한번 해볼까? 면치기를 하자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면치기를 왜? 이런 거 안 좋아해? 아니, 밥은 좀 편하게 먹고 싶은데. 그... 네, 알았어요. 그럼. 예. 아유, 배가 많이 고프셨나 보네. 응? 참 더럽게 드시네. 이거 다음 문제도 보고 하면서 먹어요. 아, 그죠 뭐 자꾸 그. 먹는다고. 아, 자, 드셔. 자. 재석 씨는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시나? 아, 예, 좀 이거 한 젓가락 넣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대답하고 먹어요. 네. 운동을 좀 하시나? 예, 뭐 운동 합니다. 예. 먹어요.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해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참 이거 사람이 이거 위아래가 없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 그 제가 또 면을 좀 잘 안 굽고 먹는 스타일이라. 네, 막
평소 그냥 하면은 뭐 2시간 반 하고요. 오. 친한 사람 만나고 토크 섞으면 한 뭐 3시간, 3시간 반 합니다. 아. 네. 진득하게 있는 스타일이네. 예. 네. 네, 뭐 또 운동도 해야죠, 또. 그리고 저 이광수 그 친구는 우리 유본 부장한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 왜요? 아니, 면치기를 왜. 아, 근데 저, 아, 그 친구 원래 저기 저, 저하고 뭐, 잘 아는 사이고, 제 친한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안주가 네. 오래됐나? 안주 오래됐죠. 그, 최근에 그 저기, 삼촌이 그 사과 농사, 그 하시는데 사과 해서 안 받으셨어요? 뒤네. 나는 안 보냈어. 아, 형님 괜히 얘기했네. 그 사과가 맛있더라고요. 맛있었겠지. 속이 꽉 차가지고. 아, 조만간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아. 이해가 안 돼요. 아, 근데 저기 이사님 저기 이제 식사도 다 하고 뭐 저기 이사님께서 더 하실 얘기가 없으시면은. 아, 이렇게 식사도 다 마치고 여태까지 나에 대한 것도 이제 쭉 얘기했으니까 답을 주시고 떠나셔야지, 떠나시려면. 무슨 답을? 나야? 아니면 신정을? 응? 아니, 근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저기 저... 오케이, 자, 그러면 내 라인으로 오면 연봉 협상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응? 어때? 지금 우리 유본이 부장이죠? 자, 두 장에, 어? 자, 두 장 내가 더 얹어 드립니다. 아, 근데 말로 하시면 되지 왜 단무지를? 어? 어때? 연봉 그러면 저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 시간이 뭐가 필요해? 두 장 받는 사람한테 두 장을 더 얹어주겠다는데 뭐가 시간이 필요해? 어이! 그럼 유본이 얼마나 원하는지 한번 올려봐요. 올려보라고요? 뭐 올려봐요. 내가 두 장도 얹었잖아. 내가 보기엔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유본이 원하는 장수를 한번 얹어봐요. 아, 여기 참. 얹어봐요. 얹어봐. 요 정도. 아니,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아, 왜? 아니, 지금 이건 나보다 더 받아 먹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얹으라. 내가 지금 네 장을 받고 있는데. 아, 왜요? 왜 얹으라고 그래요, 거기다? 아, 얹으라고 하니까 하나 얹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어? 최대한 한 장 올리려고 그러다가 내 사람 만들고 싶어서 두 장 얹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한 장을 더 얹어? 내가 네 장 받고 있어, 지금! 아,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아, 왜 얹으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유본, 내가 자네 사랑해서 그래. 어? 내가 자네를 아끼고 있어서 그래. 아, 예, 예. 어? 예. 너무 내가 동생 같아서 그래서 해준 얘기야.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자, 됐어. 자, 아이고.
예, 그러면 저기 어. 먼저 그러면 예, 가보겠습니다. 그 저기 이번에 나오신 영화도 제가 또 예, 잘 보겠습니다. 아, 그건 안 봐도 상관없어. 아,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느 날 보자고. 예, 어느 날. 진짜 놀랐어요. See ya. See ya. See ya.